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해요. 12과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바울은 죄수의 신분이지만 로마에서도 예수님을 전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으로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우리 죄수의 신분이지만 예수님을 전했던 바울의 얼굴을 스티커로 붙여볼게요.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도 스티커로 붙여볼게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를 전해요. 12과 누구에게나 예수님을 전하기로 다짐하며 색칠해 보아요. 자라마 로마에 있는 바울은 집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단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가족이 되자. 여기 지구본이 있어요. 지구본 안에 여러 나라 친구들이 있네요. 이 친구들은 아직 예수님을 모른대요. 우리 친구들이 비행기를 타고 친구들에게 찾아가 전도하기로 해요. 이렇게 전도하기를 다짐하며 우리 친구, 예수님, 비행기, 우리가 전도할 여러 나라 친구들을 예쁘게 색칠해 주세요. 자라미 가정활동, 말씀을 따라 읽고 기도해요. 부모님과 함께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을 읽으며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하길 다짐해봐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께서는 이 기도문을 통해 자녀를 축복하며 기도해주세요. 두 손 모아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살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전하는 꼬마 전도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